아니 남자가 너무 불쌍한데. 아 허리 아파. 허리 아프다고. 허리 주물러줄까? 근데 어째 주물러. 뭐 아프라는 거야? 미안해. 미안한데 왜 그렇게 말해. 뭐 먹을래? 뭐? 떡볶이? 떡볶이 말해. 피자? 쫄깃통이 기름진 거 안 좋아. 곱돌이탕? 맵잖아. 월남쌈? 아니야 나 안 먹을래. 알았어. 나 배고파. 아플까 걱정도 안 돼? 잠깐만 기다려봐. 나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. 잠깐만. 이러고 저 나가서 존나 사와요. 그리고 딸기 케이크, 뭐 딸기 치킨을 얘가 미안하다. 얘가 평소에 좋아할 만한 거 사와요. 타이레놀이랑 같이. 그러고 줄 때도 샀어 먹어 이게 아니고 존나 아까랑 똑같은 약간 울먹거리면서 존나 불쌍한 표정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. 그리고 다 까마. 근데 불쌍해. 왜 불쌍한 척을 해야 돼? 불쌍하다. 존나 미안하게 만들어. 다 까마. 네. 얘가 조금 먹어. 내가 너무 불쌍하지? 그럼 혼자 먹으면서 울어. 너무 속상하고 섭섭해가지고 미안하게 돼서 격해지면 그래. 근데 내가 이걸 사왔는데 야, 딸기 케이크 안 먹어 하고 딸기 잡고 내 얼굴에 던진 애는 없어. 그럼 병원 가야 돼. 절대 그러지 않아. 아 이건 너무 싫어. 그건 없어.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다 까서 출산 못하는 척하면서 놔. 놔. 그럼 그쪽으로 가. 그럼 다시 가. 아 너무 무서워. 그럼 가만히 있어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. 그럼 뭐해? 구석에 가서 구석에서 뭐,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? 욕하려고 욕쓰면서 씨발 X같네 넌 다음 주에 보자 이거나 이렇게 적지.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 난 굳이 여기서 이기지 않는 거야. 아~ 야, 참아. 그러면 다음날 얘가 이제 미안 애교를 좀 부려 보통. 어제 어제 뭐 내가 너무 짜증 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맛있는 거 내가 해줄까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이래. 그러면 이제 콧방귀를 이제 배 안 아파? 그냥 물어봐. 이제 배 안 아파? 알았어 나도 너 나 짜증 날 때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은. 뒤집혀! 개무서워. 개무섭다! 일주일 힘들고 3주를 편하게 살기 위해. 근데 그... 나는 여자의 편이 아니야! 그래 이 꿀팁이네 이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내 말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.